네, 아 그러면 오늘 우리 강 프로님 그리고 탁 프로님과 함께하는 3프로TV 저녁 라이브 증시, 우리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우상향입니다. 아 오늘 빳빳하게 만들고 왔어요. 아 빳빳하게 세웠습니다. 아 잘 세우십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미국장 보고 만집니다 아침에. 아 왜요? 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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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장 뭐요? 미국장 보고 만집니다. 아, 미국장 보고 만집니다. 네. 헤어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세워야 되나? 오늘은 그냥 조금 누워 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다 이거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롭 데스크에서 이제 운영할 때 이제 내 종목이 되게 빳빳하게 많이 올랐네.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안 쓰고 있어서 그냥 한번 네. 아 약간 이게 그때 이제 세우는 거를 예, 예,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쓰기는 가끔 쓰는데 이제 네네 조금, 네.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네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방송사고 아닌가? 예 우리 네. 강홍 작가님은 살이 좀 빠지셨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살 빠지신 거 아니죠? 제가요? 네 저는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빼실 분 아닙니다. 우리 강 작가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헤어스타일을 정리하셨네 지금 보니까. 아 강 작가님이 아, 맞아요. 네. 아, 헤어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네. 아 머리 같은 거 잘 안 깎지 않으세요? 네. 그래도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깎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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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네. 방송도 실물로... 하고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네. 실물로 볼 때는 제가 제대로 안 봤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네. 우리 되게 예쁘게 잘 깎으셨다. 아 우리 강 작가님. 네네. 네. 네. 자 항상 좀 마이크 가까이 좀 계시고요. 머리 도망가지 마세요.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아우 두 분이랑 방송하려면 쉽지 않아요. 자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일단 뭐 크게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고 네. 섹터별 뭐 기업들 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고 매매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더라도 오른 게 좋다. 아 그렇죠. 예, 네. 어떤 식의 시장 판단을 하더라도 네. 오른 게 좋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포인트 거래소가 플러스 나서 274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정말로 오랜만에 900포인트 넘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16포인트 상승을 해서 912포인트. 아. 그러니까 거래소가 1.6% 상승을 한 거고 네. 코스닥이 1.8% 상승을 한 건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드라마틱한 상승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이유는 우리 탁 프로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덜 매파적인 발언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빅스텝이 아닌 뭐 베이비스텝이라 할 수도 있는데 25BP를 지지를 하겠다. 그리고 아마 아직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찌됐든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래소 오랜만에 거래소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의미를 부여를 하면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1단위로 끊어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금융 기관 투자자분들 얘기할 때 뭐 그 주체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금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그러더라도 시장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가 오늘 시장에서 종목별로 상승이 꽤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4일 연속 상승입니다. 네. 4일 연속이에요? 네. 네. 이게 뭐 은봉은 코스피는 좀 있긴 있었는데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첫날 상승을 한 거고 4일 연속 상승을 해서 그걸 많이 올라왔다 싶은 거죠. 또 이렇게 장 빠질 때는 또 대부분 분들이 많이 올라오면 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4일 연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747포인트입니다. 진짜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2700포인트 깨가지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올라왔어도 2740, 뭐 50 요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뭐 니케이가 0.7% 정도 상승을 했고 일본. 네. 그리고 네. 상해가 마이너스 0.09%니까 약보합이고요. 네. 대만이 0.37% 이 정도 수준이니까는 보면은 다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도 코리아 시장이 매우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런 추측을 여러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이 왜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네? 강한국 왜 우리 한국이 강한지 강한국 작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요. 그 일단 11월부터 네. 4월까지 주식 수익이 월등히 높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3, 4월이 보통 가장 좋거든요, 이게. 1월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네, 1월에는 이번에는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또 분석을 했어요. 그 11월부터 2월에 주식 시장이 죽으면은 3, 4월은 같이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래도 좋은가 그걸 좀 봤거든요. 아.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코스닥은 상관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2월에 수익이 안 좋으면은 3, 4월에 보통 좀 계속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좀 있고 네. 코스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럼 11월하고 2월 사이에 코스닥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코스피도 안 좋았죠, 당연히. 네. 근데 3, 4월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11월, 2월에 안 좋아도 네. 상관없이 3, 4월에 보통 좋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2월에 안 좋으면은 네. 3, 4월에도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 경향이 있었어요. 아. 왜냐면 그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3, 4월에 평균 6.5% 올라요, 이게. 아, 그래요? 근데 코스닥이 11월, 2월에 떨어졌으면은 3, 4월에 3%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럼 지금 오른 거를 크게 기뻐할 게 아니다. 적어도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요, 뭐 그래도 이제 오르면 오른 거니까 당연히 기뻐해야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 4월은 보통은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네. 3월 코스닥 오른 거 오늘로 끝나야 되는데. 예. 벌써 6% 올랐네? 그럼 이미 3% 이상 올랐으니까. 아, 3% 이상 올랐다고요? 예. 아, 근데 평균이 그런데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게. 아, 위아래요. 변... 네, 위아래. 아, 위아래 엄청 커요. 네. 네. 실제로 3, 4월에 뭐 코스닥이 20% 30% 온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박혜승 사장님 네. 좀 설명 좀 주시죠. 일단 뭐 시장이 그래서 올라서 끝났고 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아침부터 팔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546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게 어제랑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어제는 코스닥을 외국인이 사고 거래소를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강도에 따라서 각 양 시장의 상대적으로 강도가 강해지는데 오늘은 코스닥을 외국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거래소부터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정책적으로 뛴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 대부분 코스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거래소가 더 강했고요. 네. 오후 한 1시 반, 2시 반 접어들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해서 1.8% 이상으로 끝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개별주들이 좀 강하고 정책주들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장을 쳐다볼 때 종목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지난주까지는 거의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아 시장만 안정화된다면은 해볼만한 종목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기는 거의 이유는 이미 그 종목들이 빠지고 있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빠져서 더 빠질까가 못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은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그 종목들이 오른 논리가 시장에서 먹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종목들이 해볼 만한 위치까지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 그것들이 그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 산업보고들이 잘 나오면 오늘은 2차전지 장비 산업보고들이 꽤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뭔가 종목 추천 보고서라든지 혹은 산업 코멘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종목들이 그때가 나올 때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지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밑에서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꽤 해볼 만한 시장이 조금씩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내일 또 오를 때 확 들어가 버리면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섹터가 조금 밀릴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오늘 전화 오셔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전화 온 김에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왔을 때는 정프로님 많이 빠졌을 때 전화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셨었어요. 아, 네네네. 그때 아예 그냥 조용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조용했는데. 네. 어제 오늘도 슬슬 뭐 살까 이제 이게 좀 요런 저기 의문들이 아니 의문이 아니고 질문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살 거 고민들을 하시는군요. 네. 왜냐면 지난주까지는 솔직히 악소리 못할 정도로 시장이 극도로 패닉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감히 뭐를 살까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장이 조금씩 돌면서 월요일 날 좀 괜찮았고 화요일 날 하루 쉬었고
오늘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좀 쉬셨었던 투자자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입금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제 눈, 그 눈에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니까는 누군가에게는 내 섹터가 안 올라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지금 아, 뭘 해볼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 된 시장 상황이 된 게 너무 개인적으로 좀 기쁘고요. 왜냐하면 빠질 때 이런 말씀 못 드리잖아요. 기쁘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좀 더 바라봐야 하겠지만은 오늘은 뭐 특별하게 지수 섹터별로 공통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난한 시장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뭐 섹터별로 오늘 네. 어떤 쪽이 괜찮은지 한번 일단 하나 좀 볼까요? 방금 하신 말에 제가 조금만 첨언 드리면 네.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차장님께서 그 증권사 보고서들 보고서가 나오거나 어닝이 나왔을 때 그거를 올 곳이 풀리 반영하는 장이 좋은 장이에요. 사실은 수익 내기 좋고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좀 지엽적인 예를 들어보면 오늘 이제 덴티움이 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예. 4분기 실적이.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장이 안 좋으면은 바로 새로운 뉴스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다가 바로 이렇게 찰실현 나와서 이제 음봉이 나오는 케이스가 맞는데 오늘은 덴티움이 한 20% 가까이 종가까지 끝까지 시세를 물론 고점 대비는 살짝 빠졌지만 좀 시세를 좀 유지를 했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또 증권사 보고서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그런 것도 좀 많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장 자체는 오늘 좀 오랜만에 네 이제 조금 예,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수익 내기는 좀 좋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근데 그동안 좋았던 섹터들 오늘 좀 쉬긴 했어요. 아, 뭐 엔터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뭐 전쟁 관련해가지고 뭐 LNG 관련 그다음에 조선 이런 종목은 좀 쉬어가는 거지 뭐 아예 그냥 꺾인 건 아니라고 저는 또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은 좀 찰시현 일부 있었다. 뭐 그 정도 오늘 시장 컬러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좀 주의깊게 보셨던 섹터 움직임이. 네. 좀 있었던 섹터 어떤 쪽이 있었습니까? 섹터별로 천천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시총 상위주들이 당연히 올랐을 거고 어제 마이크론이 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업종도 당연히 훈풍을 벌었을 테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뭐 1.6% 하이닉스가 3.2% 올랐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많이 올랐고 저는 조금 더 본 게 시총 상위주단에서 네이버가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를 틀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카카오는 얼마 전에 조금씩 틀은 상황인데 물론 요 이게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뭔가 회사 내용이 바뀐 듯한 보고서라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은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돌리고 나서 그런 섹터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회사의 변화 방향이라든지 실적 관련이 나은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락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어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네이버는 제가 좀 말씀 잘 드리면은 그것도 있었고 그 쿠팡이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그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수익성 위주로 하겠다. 네 그런 코멘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굉장히 쿠팡이 이제 MS 게인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롯데 쇼핑, 이마트,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약간은 묶여서 바스켓으로 좀 일부 매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게 계속 쿠팡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좀 그게 좀 특이하게 좀 오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걸 네. 보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한 게 쿠팡 컨퍼런스 콜인데 네이버 쇼핑 같이 때 움직였을 거고 만약에 그렇죠.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네. 그리고 오늘 이마트라든지 롯데 쇼핑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고서 살펴볼 때는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경우는 쿠팡 점유율을 쫓아가지 못한 상태고 그쪽 온라인 쪽은 굉장히 적자 상태가 심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컨퍼런스 콜로 이제 오늘 동반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은 이해는 좀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추세가 탈피해서 우상에서 올라가려면은 그쪽 온라인 사업부에 대한 그 수익성 개선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그런 자료를 보진 못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탁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좀 특이점이라고 보는 것도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영향을 준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뉴스 보니까 네이버가 뭐 새벽 배송한다고 SSG랑 손잡고 네.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조금 뭐 주가가 이제 오른 이유는 하나 두 개 팩터로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정도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일단 항상 이제 그런 뉴스들이라는 이런 거는 주가 반영은 섹터별로 반영을 크게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세 종목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가 올랐습니다. 자동차. 예.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가던 징글징글하게 자동차. 안 가다가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출 비중이 뭐 자동차가 5%가 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근에 빠졌었다가 오늘 현대차가 4% 올랐고요. 네. 기아가 2.3%, 현대위아가 5%, 현대글로비스 1.4%. 그리고 이제 오토에버가 5.5%나 오른 상황이고. 일단 이런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섹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게 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오늘 아침 기사가 이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이거 FDPR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 세탁기 등을 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품이 자동차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출품이 자동차가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데 이게 FDPR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저기 자동차주의 투심을 자극한 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이게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는데 네. 지금 시장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 너무 많이 빠졌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분명히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네.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는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17만 원까지 거의 빠졌죠? 네. 네. 오늘 4% 올라도 17만 7천 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PB 0.7인가 뭐 그러죠군요? 엄청 싸요 지금. 네. 예. 네. 뭐 얘기하실 거 같아요. 네. PBR 0.4 7 7. 0.7. 네, 네, 네. 그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 몇몇 분들이 그리고 야, 사회자냐 패널이냐 그런 저희가 바로 그걸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자 겸 패널. 이른바 사페라고 하죠. 사회자면서 패널인. 그래서 뭐 특징은 뭐 그냥 사회자는 질문만 하고 뭐 저 패널 나오신 분들은 그냥 계속 게스트분 이게 말씀하시. 이거는 이제 옛날 스타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자형 패널 4패 시스템으로 저희는 이제 조금 좀 빨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중간에 말이 많다고 사회자로 나와가지고 말하라고 앉혀놓은 거예요. 옛날처럼 게스트인 줄 아냐고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도 늘리고 좀 억울함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진작에 네. 조금 공유를 해주셨으면 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4패입니다. 네. 사회자형 패널들이에요. 네. 자 그렇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가 그래서 오늘 좀 힘을 좀 받았고요. 근데 제가 탁프로님 말씀하실 때 좀 더 힘을 보태자면은요. 이게 아까 그 네이버랑 쿠팡 그 비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얘기 솔직히 잘 못 듣습니다. 어디서.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보고서상에서도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좀 정리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네.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좀 시장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네. 네, 저희가 열심히 아니, 또 같이 그게 정말로 일반 개인들이 접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하나만 좀 거듭겠습니다. 예. 사실 네. 제가 그 시장 예측 이런 건 사실 하나도 안 믿거든요. 오늘.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사람이 켄 피셔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이 30년 넘게 그 적중치가 그래도 한 65%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 이분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그 네이버랑 LG 화학 그 두 개만 찍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요. 네, 오늘 이제 그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한국 언론에서. 네. 그래서 네 그거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왠지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되게 많네요. 여기저기 보니까. 아, 살아계세요? 네? 살아있는 분이에요? 아, 켄 피셔는 네,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 네네. 유튜브도 아, 하시고 많이 하세요. 돈도 아, 많이 매니징 하시고 네. 아니, 그럼 전설입니다. 켄 네. 피셔님이 국내 주식을 찍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과거에도 찍은 사례가 있었나요? 그분이 사실 한국 주식은 거의 많이 안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보통 뭐 포브스나 이런 잡지에서 보통 뭐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이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고 마켓 타이밍이 되게 잘 맞으세요. 그분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 두 종목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킹 피쉬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네. 오늘 좀 괜찮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이런 약간의 그 이유상으로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기 오랜만에 한국전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이 4% 강세였고 유틸리티 쪽이 강세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료 인상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있다가 오늘 나름 의미 있는 양봉을 내면서 좀 상승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그쪽 보고서를 좀 보니까는 그 유틸리티 쪽 오늘 나온 보고서가 내용은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이 움직이긴 하려면은 수익성 개선이 되거나 네. 혹은 배당이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국전력 경우는 이제 배당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적자였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 요인이 오려면은 배당 수익률이 지속이 되거나 수익성 답보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야 된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아침에 확인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네. 오늘 한전이 강세였고, 그리고 정책 기대감으로 원전 섹터도 좀 강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전 기술이 5% 정도 상승을 했고, 일단 지난주에 원전 섹터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에 상승했다가 월요일날 조금 밀렸다가 오늘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 거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고 계시니까는 오늘 올라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섹터가 정말 오랜만에 강세였거든요. 건설. 예. 뭐 GS건설 3%, 현대건설 4%, DL E&C 2.3%. 강세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네.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35층 높이 그 층고 제한 요게 네.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가속화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요런 내용을 좀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요런 기사상이라든지 내용 발표가 건설주를 자극을 했다라고 네.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층수 제한이 지금까지 아파트의 경우에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35층 이렇게 묶여 네.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없애고 뭐 60층이든 뭐 혹은 뭐 15층이든 하여튼 그건 좀 건설하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좀 제한을 푼다는 거죠.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네.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정리를 해주실 때 매우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딱 한마디를 장을 표현을 하자면 섹터는 최근에 좋았던 섹터 밀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르지 않았었던 낙폭가대 섹터가 올랐다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 시황을 들으시면서 네. 조선주 최근에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LNG 관련한 뭐 한국카본이란 동성화인텍 같은 그런 쪽도 올랐고, 그런데 그쪽 조선 섹터가 밀렸고요. 현대중공업 3%. 근데 현대중공업 아쉬운 게 현대중공업 상장한 다음에 어제 기준으로 거의 최고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이런 거를 아쉽다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런 종목들이 가려면은 한 종목이 세게 치고 가야 됩니다. 치고 가야지 이게 가니까는 그 다음 종목에 대한 그럼 다른 종목들 올라가게 되고 눈에 띄는 친구 하나가 있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 작년까지 현대중공업이 상장하기 전에는 현대미포가 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미포가 이제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현대중공업이, 물론 이게 ETF의 패시브 수급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새로운 종목이 나타났으니까는 어찌됐든 현대중공업 3%, 미포가 1.6% 정도 밀렸고 대우조선해양 5% 정도 밀렸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 더 빠졌다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SM이 0.2%, YG엔터가 2%, 하이브가 2.7% 정도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섹터가 많이 오른 섹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섹터의 움직임을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주에는 물론 전쟁 리스크라는 부분도 회자가 되긴 했지만 리오프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질문들이 많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오른 거 쫓아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올랐었던 것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거가 밀려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조언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지금 오늘 리오프닝이 조금씩은 돌긴 하더라고요.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돌리는 중이니까는 오히려 기존에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은 약간 쉬고 네. 더 전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안 올랐던 종목 섹터들이 동반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걸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 섹터별 순환매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좋은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네. 오늘 좀 세게 달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세게 달렸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15%인가까지 갔다가 8%에 끝나긴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언론사에서 셀트리온 그 분식회계 관련 지금 증선위를 진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할 때 이 고의 부분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풀릴 것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확 뛰긴 하더라고요. 네. 뛰긴 하다가 오후에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조치 여부와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은 막 한 예를 들어 10% 뜨다가 거의 보합 수준까지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셀트리온 기준으로 고가가 8, 9%였는데 7%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밀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셀트리온 단일 호재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일정 부분 저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는 이게 미래에셋증권 그 제약바이오 담당하시는 분 코멘트인데요. 이게 섹터의 전반 그 제약바이오 쪽 코멘트를 하신 건데 전반적인 주가락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 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반등의 포인트는 22년도의 실적 개선과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벤트다. 그래서 쭉 밑에 여러 종목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좀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가 고점 대비 36%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 지수가 3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고점 대비해서. 아, 3분의 1 정도는 그냥 날아갔네요?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이 30% 빠지면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네. 그 섹터를 절대적으로 포함한 지수가 30-40%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그런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네. 저가면서 기대감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진원생명과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떴고요. 오늘 섹터별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저가면서 세가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종목들 살펴보면 오랜만에 기관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그러고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혹시 내 종목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그 보고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그 종목별로 올해 하반기에 어떤 게 있는지 이벤트들이 좀 적혀 있거든요. 그 이벤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셀트리온 그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셀트리온 제가 회사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 그 오후에 그 금융당국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오기 전에 네. 했는데 그 항상 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기사상 내용이 11일에 증선위가 열린다는 내용도 있긴 있었거든요. 11일? 네. 네. 3월 11일을 하는데 11일 날 맞는지 네. 뭐 이런 여쭤봤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공시 확인해 달라고 정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뭐 부분이 어차피 시장에선 저가 매수세 때문에 들어온 거고 요것들이 이 개별 이 종목이 좋아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섹터 종목들 조금 더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코스피 200 헬스케어 섹터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이 이제 지난 한 5년, 6년 정도에서 지금 딱 세 번째 지금 바닥이에요. 예전에 이제 2015-16년도에 한미약품 그때 애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엄청 좋은 다음에 한미약품이 이제 애로를 다시 토해냅니다. 반환이 되죠. 그 존슨앤존슨에서 그래서 급락을 하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애로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 네. 네. 그렇죠. 한미약품이 조단위 계약을 하면서 그때 네. 이제 한미약품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여름 정도에 완전히 이제 급락을 합니다. 가을에 다시 가을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2017년도에 장이 좋으면서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어닝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깁니다. 뭐 일부 종목을 제가 거론하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회계적인 이슈. 네.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 그 팬데믹 전 주가까지 급락해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의 수혜로 다시 급등을 하죠. 네. 제약바이오가 급등한 뒤에 지금 레벨이 딱 팬데믹 전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거는 확실합니다. 낙폭과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생각이 좀 공감대가 있고요. 네. 기관들이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지금 종목 찾기를 좀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이게 컨트롤에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죠. 컨트롤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성장성만 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매출에 영업이익 순이익 많이 늘은 기업. 그런데 그런 게 네. 거의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웬만한 회사들은.
그렇죠. 데일리 뭐 셀틱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익도 있고 좀 멀쩡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그 가격 모멘텀 이게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통하는 섹터더라고요. 아, 또 이제 또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오르는 주식 계속 가거든요. 한국은 그러기 좀 약해요. 근데 바이오 쪽은 그게 조금 통하더라고요. 그 바이오는 네. 한번 무식하게 가격 보는 거. 네. 아. 가격에 의한 뭐 매수가 계속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섹터가 바이오 섹터다. 네. 그러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꿈을 먹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네. 네. 순이익이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 그리고 뭐 게임 쪽도 오늘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조금 말씀드릴까 말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넷게임즈랑 넥슨 GT가 두 종목 다 상한가를 쳤거든요. 근데 종목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둘 다 시가총액 5천억이 넘는 회사인데 일단 지금 뭐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고 김정주 NXC 이사님의 네네네. 그 별세 소식 때문에 이게 상속세를 내야 될 텐데 아마 저희 가족분들께서 지분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네. 내야 되는데 요 상속세 지분을 마련을 할 거면은 뭔가 뭐 그룹 지배 구조를 개편한다거나 혹은 매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대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뭔가의 회사상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죠. 네. 그것 때문에 아침에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했는데 솔직히 좀 사긴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주식 사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것 때문에 자 원래 이런 이슈로 상한가를 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별로 없는데 오늘은 양 종목 다 상한가를 쳤다라는 점은 일단 시장에서 특이점이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구조 이제 저희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좀 오후에 좀 재밌는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거 기억하시죠? 그 애플에서 저희 OSAT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오후 2시 21분이네요. 그 애플카에서 한국 FCBGA 기판 업체를 탑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어요. 네. 나왔고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구체적인 스펙이랑 성능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애플은 한국 전장 업체와 기판 여러 기업 여러 곳을 물색해 최종 SCM을 확정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종목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리아스키트,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이 쫙 있는데 그 요런 내용이 나오고서 갑자기 분봉사로 쫙 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LG노텍.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여기에 된다 이거는 확정 지을 수 없는데 네. 일단 그때 시장에서 근데 LG노텍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시가총액도 높고 실적도 뒷받침된 주식인데 이런 주식이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제로들 때문에 한 번 더 시총 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LG노텍이 한 7% 이상 급등했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그 뉴스 보면서 좀 되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BGA를 FCBGA를 일본이 기술력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이 만약에 이제 한국 회사랑 하겠다고 하면 네. 이제 사실은 새롭게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 전장은요. 원래는 지금 FCBGA는 서버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회사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네. 있는 기업 중에 FCBGA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하고 처음 시작하는 하겠다고 거예요? 하는 거고요. 애플은 애플이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노텍은 이제 투자해서 2024년도에 제품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은 아다리가 맞는 거죠. 애플카가 2024년도에 이제 양산을 한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노텍이 2024년도에 FCBGA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는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 회사들한테 좀 기회가 좀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 태핑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좀 더 구체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주가의 모멘텀은 될 수는 있는 건데 네. 아직은 완전 구체화된 건 아니고 이제 언론에서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시면서 아마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다리 사과하시죠? 네. 아다리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좀 후진 표현을 썼네요. 아다리. 네. 마귀라든지 마귀 네. 뭐 이렇게 네. 요철 이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많이 쓰는 펜 아다리.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다리. 네. 자, 아 지금 닭다리 먹고 싶다고 난리잖아요. 네. 네. 자 저녁은 치킨으로.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오늘 요 정도면 거의 정리가 다 됐을까요? 네, 거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어쨌든 오늘 참 그래도 우리 강환국 작가님 의상대로 아주 오늘 기분 좋게 올라서 보니까 이게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던데 이러면 내일도 조금 기대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끝까지 빠지면 내일 빠질 것 같고요. 끝까지 오늘처럼 원웨이로 네. 오른 거고 특히 거래소보다 코스닥은 네. 장중에 출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쭉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는 내일도 빨간색이죠. 예? 내일도 빨간색이죠. 근데 이게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 4일 연속 양봉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쉽지 않죠.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 쉬더라도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예. 이게 항상 시장은 어떤 정도의 쉴 때 빌미를 좀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약간 밀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가 이제 또 내일은 또 금요일이에요 또 금요일 통계적으로 예. 좋아요 금요일이 제가 겪은 금요일은 그렇게 좋은 적이 없습니다 별로 왜 금요일이 자주 나오셨었거든요 왜냐면 저 이제 금요일 빠질 때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게 투자자 요즘은 지나치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얼었다고 표현을 했다네요. 얼었다가 지금 살짝 녹아서 올라오는 저기 좀 넘어오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좀 세게 2-3일 연속 양봉이 나와요. 나오는데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저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름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과연 쉬고 있는 섹터를 공략을 할까? 아니면 오늘 첫 나온 섹터 아까 2000년 장비라든지 그런 쪽 섹터를 공략을 할까 이런 식의 시장 판단 고민이 계속 있던 장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진짜 좋으면은 고민 안 하고 막 삽니다. 그냥.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계속 가니까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탁프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 많이 되죠. 예. 네네. 그러니까 저 점심도 배고프더라고요. 하도 고민 많이 했더니. 배고프신 거 보면 아직 여유가 많으신 겁니다. 네. 안 되면 배도 안 고파요. 아, 그럼요. 네, 운영 안 되면 그럼요. 아, 밥 생각도 안 나고. 밥 생각 안 나죠. 아, 짜장면이나 먹으러. 그게 가능해요? 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아, 네. 장이 폭락해도 밥 생각이 안 난다고요? 아니, 그 기관 투자가들은 네, 성과 안 좋으면은 아, 그래요? 예. 네, 배 안 고프죠. 안에서 아, 그냥. 강 작가님 뭐. 네. 음영이가 와도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예. 네, 우리 위장 위기가 먼저니까. 네. 배부터 채워야 됩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이거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은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박선수 TV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